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2년 전인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앞바다에서 우리 병사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은 기습적으로 우리의 참수리 357정을 공격해 격침시켰는데요. 이 과정에서 함장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여러 장병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 수 있었던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의무병이었던 박동혁 수병이 안타깝습니다. 박수병은 북한군의 악독한 공격에 맞서 동료들을 구하려다가 북한군에게 집중사격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해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아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는데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결국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대로 된 후송 능력이 없던 해군에서 그를 병원으로 후송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박수병은 84일에 투병 끝에 전사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21살이었습니다. 신속한 응급 후송 체계가 있었다면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에 대한 의무 지원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격렬한 총성이 오가는 전장에서 운 좋게 후방의 야전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해도 몰려드는 부상병 사이에서 제대로 치료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전장에서는 대학병원 같이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 군사 강국들은 병사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연평해전을 반면교사 삼아 의무 지원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선 중상을 입은 병사를 살릴 수 있는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메디온을 도입했습니다. 메디온은 KUH-1 수리온을 의무 지원용으로 개조한 탁터헬기입니다. 기동헬기로 개발된 수리온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최고 시속 279km로 우리 군의 모든 작전 반경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적외선 장치, 기상 레이더, 지상 충돌 경보 장치 등을 탑재하여 악천 후와 야간에도 의무 지원 공백이 없도록 했으며 단 한 기로도 동시에 6명의 부상병을 후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면 단순한 병력 수송용 헬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메디오는 산소 공급 장치, 의료용 흡인기, 환자 감시 장치, 심실제 세동기 등 응급치료를 위한 첨단 의료 장비를 탑재하여 부상병의 생존율을 비약적으로 높였는데요. 이는 어떻게든 우리 장병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예비군이시라면 현역 시절 예비역, 민방위 가리지 않고 거의 반평생 구급법 교육을 받아오셨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구급법은 실전에 써먹기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구급법은 1960년대 도입한 야전 위생구급법이 모태로 실전성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큰 변화 없이 그저 타성에 젖어 교육되어 온 문제도 컸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군 임무학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 군을 대상으로 전투부 상자 처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니토군, 독일군, 미군 등에서 효과가 검증된 전술적 전투부 상자 처치라고 하는데요. 일명 TCCC를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 보완한 구급법입니다. 여기에는 심폐소생술과 일반적인 응급처치 위주였던 그간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투 현장의 효과적인 폭발에 의한 절단, 총상 같은 전투 외상의 처치법을 담고 있습니다. 최전선의 의무병이 시행하는 즉각적인 치료 조치는 부상병이 전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실제로 미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TCCC를 도입한 이후 전투부 상자 사망률이 2배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전투 최일선의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허울뿐이던 전투용 응급처치키트 또한 미군의 IFA 수준으로 내용물을 보강하고 군대 단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는 전투용 지열대 2를 포함하여 개인 압박붕대, 응급지열거즈, 가위 등을 포함해 8종의 응급처치 물품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언뜻 보면 이 정도 물품으로 응급처치가 가능할까 싶어질 정도로 매우 단촐한 구성입니다. 그러나 현대 전장에서 병사 대부분이 야전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만큼 이 정도 응급처치키트로도 부상병의 생존 시간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이라크전에서 TCCC와 함께 IFAK를 도입함으로써 부상병의 생존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군은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아예 움직이는 병원을 만들어버렸는데요. 바로 만재 배수량 7만 톤에 달하는 머시급 병원선입니다. 1986년과 1987년에 각 한 대씩 취역한 머시급 병원선은 현재 미군 의무 지원의 핵심 전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머시급 병원선에는 12곳의 수술실을 포함하여 CT 촬영 등 상당히 수준 높은 의료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치과와 성형외과까지 두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을 물에 띄운 수준입니다. 역시 미군이라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한국 해군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보다는 부족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가히 혁신적이라 할 정도입니다. 지난 2020년 드디어 우리나라도 병원선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함선은 바로 한산도급 훈련함입니다.
한산도 급 훈련함은 그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 본래 목적은 훈련함인데요. 하지만 유사시 의무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의무지원 전용 병원선이 아니기 때문에 허울뿐인 병원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산도 급 훈련함의 의무지원 능력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준이 아닙니다. 한산도 급 훈련함은 만재 배수량이 우리나라 최대 군함인 독도함의 3분의 1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구역 면적은 독도함의 1.8배에 달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수술실 3개와 60실 규모의 병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기간에 건조된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음압 병실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무지원이 어려운 해군의 생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이 병원 지원함을 통해 다시는 우리 영토에서 박동혁 수병의 전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전국토의 요새화를 통해 육군의 강력한 기갑차량 전력을 육성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민주국가로서 반드시 필요한 강력한 국방력을 키워왔습니다. 반면 현재 유럽은 다른 나라의 침입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이는 오랜 평화에 물들은 국가들이 국방력을 등한시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많은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기갑장비를 극비리에 구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 노르웨이는 일단 최강이라는 이명이 붙은 무기라면 무조건 수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지금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노르웨이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실 노르웨이 처지를 생각해보면 가능한 최강의 전력으로 자국을 무장하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노르웨이는 바이킹의 후예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과거 대한민국처럼 적국의 손에 자신들의 나라가 점령당한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를 점령한 적국은 일본과 동맹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흉악하기 그지없는 나라였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나치 독일이었습니다. 과거부터 나치 독일은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 주변국들을 무력으로 점령하며 다른 나라들을 피박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과 지금의 러시아가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은 운일 것입니다. 나치 독일은 별다른 준비도 없이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 초기 나치 독일은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쳐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 현재 유럽 국가들이 부랴부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이야 다행히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대한 준비라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1940년에 노르웨이는 그마저도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반면 나치 독일의 노르웨이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우선 노르웨이는 전쟁 물자 준비에 꼭 필요한 철광석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바다를 통해 영국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 항구를 점령하는 것만으로도 영국의 해군력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영국 해군의 빈집 터리를 당하지 않으려면 나치 독일에게 노르웨이는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국가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나치 독일은 9개 사단, 1개 포병대대, 1개 기계화여단 총 12만 명을 노르웨이 점령에 투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여력이 없었던 나치 독일은 지상과 동시에 해상에서도 노르웨이를 압박했는데요. 이는 해군과 육군이 펼치는 일명망치와 모루 전술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나치 독일이 노르웨이 점령에 투입한 군함만 해도 샤르노르스트급 전함 한 대를 필두로 중순양함 2대, 경순양함 2대, 구축함 14대였습니다. 굵직한 군함만 해도 이 정도였으니 투입된 모든 해군력을 생각해보면 현대의 웬만한 약소국 정도는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해군력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노르웨이도 나치 독일에 맞서 필사적으로 항전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함락당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당시 군사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버틴 건데요. 여기에는 연합국의 도움이 컸습니다. 노르웨이가 나치 독일의 중요한 지역이었던 만큼 그건 연합국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인데요. 나치 독일은 이 전투에서 사상자만 무려 5,200명 이상 발생했고 중순양함 한 척을 포함한 57척의 군함이 격침당하면서 해군력의 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덕분에 영국의 특수부대 코만도가 노르웨이 해방을 위한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양궁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궁작전에 참여한 코만도 지휘관 중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영국군 역사상 최강의 기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잭 처칠이었습니다. 예비역 장교였던 잭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코만도의 지휘관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타고난 싸움꾼이었습니다. 심지어 잭 처칠이 코만도에 지원한 이후부터가 최전선의 일반 보병 부대는 시시하다라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고작 이 정도로는 역사상 최강의 기인이라는 별명이 붙기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잭 처칠은 실제 전투에서 장궁을 등에 메고 철검을 찬 채 스코틀랜드 전통 악기인 백파이프를 불며
돌격하는 미친 짓으로 유명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명성이 독일군 진영에까지 퍼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부하들조차 그를 싸움꾼 잭 처칠이라고 불렀는데요. 사실 이건 그나마 예의를 차린 것이고 뒤에서는 미친놈 잭 처칠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도 최전선에 나서는 지휘관을 싫어할 병사들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실제로 잭 처칠은 양궁 작전에서 지휘관의 신분으로 상륙함에 탑승했지만 동시에 최전선에서 코만도 부대원들을 이끌고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륙함이 노르웨이 해안에 도착하자 잭 처칠은 백파이프로 행진곡을 거나하게 뽑아 채끼더니 한 손에는 강철 검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수류탄을 쥔 채로 적 진지로 돌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이처럼 잭 처칠이 모든 전투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전장에 투입됐지만 매번 잭 처칠은 멀쩡한 몸으로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 고작 2시간 만에 나치 독일의 해안포대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잭 처칠은 이때 용맹한 전과로 영국에서 십자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잭 처칠의 전투력이 대단한 건지 나치 독일의 전투력이 형편없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면 운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잭 처칠의 전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43년에도 코만도 지휘관으로서 상륙작전에 참여했는데요. 이번에 무대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이때도 잭 처칠은 상륙함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려 활, 강철, 검, 백파이프와 함께 돌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다름 아니라 본부에서 잭 처칠의 부대에서 독일군 관측소를 습격하라는 명령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꾼 잭 처칠이 이 명령을 거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습격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잭 처칠은 자신을 엄호해줄 소총수 한 명만 대동한 채 단둘이서 독일군 박격포 부대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혼자 독일군 42명을 포로로 잡는 전과를 올렸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생애 두 번째 훈장까지 받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독일군 포로로 잡히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잭 처칠은 결국 탈출에 성공하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꽤 장수에서 혼자서 독일군 진지를 박살낸 썰을 풀다가 89살의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정도면 전투력 하나만큼은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속에는 잭 처칠의 무용담 정도는 어린애 장난 정도로 만드는 생존 실화가 있습니다. 바로 나치 독일 상공에서 엔진 3개가 터진 채 살아 돌아온 폭격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폭격이 아주 중요한 공격 수단이었습니다. 나치 독일로서는 우선 최대한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점령지 제반시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상관할 바 아니었습니다. 연합국 또한 어떻게든 적의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전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융단 폭격에는 필연적으로 민간인의 희생이 동반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폭격기 밀집 편대가 가하는 융단 폭격은 추측국은 물론 연합국 동맹들까지 공포에 떨게 할 정도였습니다. 일례로 드리스덴을 폭격하는 이틀 동안 4번의 출격에 영국은 무려 727대, 미국 527대의 폭격기를 띄웠는데요. 이 이틀 동안 드리스덴에 떨어진 코폭탄과 소이탄만 해도 3,900톤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끊이지 않는 화염으로 드리스덴 시내에 화염 폭풍이 발생할 정도였고 이틀간의 폭격으로 최소 2만 5천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미국의 폭격은 3차례나 더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지난 1943년 12월 20일 찰스 브라운 소위가 조종하는 미국의 B-17 폭격기인 오렌 술친구호가 브레멘을 폭격하고 회항하는 길이었는데 그때 나치 독일의 대공포가 오렌 술친구호를 찢어발겼습니다. 이 폭격기는 3개의 엔진이 파괴당하며 출력이 40% 이하까지 떨어졌으며 비행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온갖 무장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지상에서는 나치 공군이 프란츠 슈티글러 중령이 BF-109 전투기를 몰고 연합군의 폭격기를 격추하려 출발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슈티글러 중령이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 폭격기를 격추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격추는 고사하고 마치 편대 비행하듯 적군이라 할 수 있는 연합군의 폭격기의 옆에서 함께 날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브라운 소위는 비열한 나치 놈이 우리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슈티글러 중령은 일말의 공격 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독일 영공을 벗어날 때까지 오랜 술친구호와 편대 비행했는데요. 이는 마치 독일 대공포가 오랜 술친구호를 노리지 못하도록 호위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측은 사실이었는데요. 마침내 오랜 술친구호가 독일 영공을 벗어나자 슈티글러호는 브라운 소위에게 경례를 부치고 독일로 회항했습니다. 슈티글러 중령에 따르면 비록 그들이 자신의 조국을 폭격했을지라도 걸레짝이 되어 죽음을 불사한 연합군의 모습에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고 감명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이 때문에 슈티글러 나치 중령은 전투 의지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오랜 술친구호를 공격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브라운 소위와 슈티글러 중령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도 모자라 당시로부터 무려 47년이 지난 뒤에 두 사람은 재회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목숨과 명예를 지켜준 사이로 2008년까지 가깝게 지내다가 같은 해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도 인류애와 기사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되려 현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강력한 군대는 규율을 잘 지키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만 봐도 어느 쪽이 기사도와 인류애를 잘 지키고 있는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정예 부대가 태평양에서 활약 중입니다. 세 척의 군함과 한 척의 잠수함이 포함된 우리 환태평양 전단이 이번에 치러진 림팩 훈련에서 전단 지휘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림팩에 참가한 강대국들이 이목이 우리 해군의 잠수함으로 다시 한번 쏠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한국 잠수함들이 림팩에서 엄청난 전과를 세워왔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한국이 미군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킨 일화는 상당히 유명한데요. 바로 2004년 림팩에서 황군 세력에 소속된 장보고함이 미국의 10만 톤 급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 핵 추진 항공모함을 가상 어뢰 공격으로 격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보고함은 이지스 구축함 2대, 순양함 2대 등 30의 전투함들을 가상 어뢰로 공격하고도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잠수함의 화려한 전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0년 림팩에서는 11척 총 9만 6천 톤의 군함을 가상 격침시키고 유일하게 최후까지 생존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처럼 잠수함은 단 한 대로도 적의 막대한 해상함대를 격침시킬 수 있는 강력한 비대칭 전력인데요. 현대의 잠수함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핵 잠수함이고 일컫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름 그대로 잠수함에서 원자로를 가동해 항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론상으로 보면 무한히 잠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 잠수함이라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 잠수함은 원자로를 계속 켜놔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소음이 발생하고 언제나 적의 레이더에 발각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핵 잠수함의 치명적인 단점마저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해결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소음을 극단적으로 차단해 재래식 잠수함 수준으로 조용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잠수함의 무기체계도 과거와 달리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현대의 잠수함은 어뢰뿐만이 아니라 미사일을 사용해 대함 공격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 소련은 탄두 중량만 1톤에 달하는 그라니트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무려 24발이나 탑재한 오스카급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항했지만 단지 핵잠수함일 뿐 원자로의 소음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공격력만 강한 잠수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공격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막강했습니다. 반면 아직도 많은 국가들은 조용하고 위력적인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합니다. 그중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디젤 엔진은 공기가 주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상승과 잠수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기술의 발전이 거듭돼 최근까지는 공기 부류 추진 체계인 AIP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발생한 전기를 추진 모터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번 잠수하면 무려 14일 동안이나 잠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술은 최근 잠수함용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개발되면서 더욱 발전했는데요. 최저속도 잠항시간은 166%, 최고속도 잠항시간은 무려 305%나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보고 3 건조에 최초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적용하면서 중대형 잠수함에서 리튬 전지를 적용한 세계 두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력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잠수함이 전장에서 전쟁의 판가름을 가를 키메이커로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유보트 때문입니다. 과거 나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 유보트를 이용해 영국을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심지어 나치 독일의 잠수함대 사령관이었던 카를 데니츠는 유보트 300척이 있다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고 자신할 정도였습니다. 독일 함대는 일명 늑대 때라는 독특한 잠수함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수송선단이 이동하는 곳으로 유보트를 집결시켜 영국 함대를 집중 타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방식으로 유보트 함대는 1940에서 1941년 1년 동안에만 무려 400만 톤의 선박을 격침시켰습니다. 특히 민간 및 군에 필요한 물자를 나르는 상선을 많이 잡았는데요. 전쟁 기간 격침한 군함은 148대에 불과했지만 상선은 무려 2,759대를 격침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뛰어난 잠수함 전력은 한나라 해군의 국방력의 척도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이야 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세계 최강의 잠수함 운용 능력을 보유했지만 우리 주변국들의 성장세가 위협적입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 때문인데요. 이 두 나라들은 여차하면 대한민국의 목숨 줄인 바닷길을 가로막기 위한 강력한 잠수함 전단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은 중국과 일본의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사냥할 수 있는 신무기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제 P-8A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나 국산 고성능 소나의 개발 등이 그런 노력의 일환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짬 로켓 홍상어입니다. 대짬 로켓은 로켓과 어뢰가 결합한 무기인데요. 쉽게 말해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상어는 적 잠수함이 탐지되면 그 근처까지 로켓처럼 하늘로 날아가서 머리 부분에 숨겨둔 어뢰를 투하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간 어뢰는 자체 소나 레이더를 이용해 적 잠수함을 타격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자체 기술로 대짬 로켓 홍상어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잠수함 운용 능력과 대짬 능력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세계 최정상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이가 2021년에 공개했던 영상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공개된 아미타이거 시연과 연관이 깊습니다. 아미타이거는 드론과 로봇 등 첨단 기술과 대한민국 국군의 연합작전 체계로 이미 공개 당시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세계 여러 군사 강국들이 미래 전투 체계 구성에 실패를 반복하며 절망에 빠진 사이 대한민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카이의 아덱스 2021 영상이 덩달아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상 속에서 카이는 미군의 차세대 헬기 SB-1 디파이언트와 유사한 한국형 동축반전 헬리콥터의 개념도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곧이어 등장한 아주 충격적인 장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헬기는 조금 이상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리고는 곧 미사일이 날개와 프로펠러를 펼치더니 비행을 시작하는데요. 미사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발사체는 사실 드론이었습니다. 이후 헬기에서 사출된 드론은 헬기와 함께 비행하며 착전을 수행하는데요. 이것은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인 유무인 복합 운용체계 멈티의 영상이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최근 대한민국은 KF-21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항공 후진국에서 선도국으로 처음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도 견줄 수 있는 유무인 복합 운영체계를 선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이 마음만 먹고 멈티까지 개발하기 시작했다면 대한민국이 미래 전장의 유무인 시장을 선도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드론의 파괴력은 이미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범주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러시아 전차 부대를 전멸시켜 버렸다는 소식은 놀랍지도 않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피닉스 고스트 자폭 드론 121대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드론은 이미 현대 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술 무기다라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게 피닉스 고스트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미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던 공격용 드론입니다. 이런 비밀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했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피닉스 고스트의 성능을 시험해보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미 미국은 드론만으로도 충분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아르메니아 마이너스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는 TB2 바이락타르가 공습을 주도해 T-72 전차와 BMP-2 보병 전투 차량을 박살내며 공군의 전투기를 완전히 대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TB2 바이락타르는 고작 시속 220km로 비행할 수 있지만 최대 150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60억 원 정도에 불과해 소위 개떼 물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가격마저 부담된다면 소형 자폭 드론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폭 드론은 일반적으로 속도도 느리고 항속거리도 짧지만 가격이 껌값입니다. 보통 1천만 원 내외인데요. 만약 1천만 원짜리 자폭 드론으로 수 100억 원가량의 전투기 1대를 대체한다면 이는 굉장히 혁신적인 전술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드론을 양으로 전선에 배치하게 되면 현재 군의 전술 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롭 자폭 드론으로 지대공 미사일인 S-300 지대공 미사일 2개 포대를 박살내는 큰 전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드론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술은 미군이나 가능한 고급 전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드론 가격이 지금처럼 저렴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첨단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정도는 되어야 드론을 운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대한민국은 이미 2002년부터 군단급 정찰 드론인 RQ-101 송골매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RQ-101 송골매는 무려 20년 전에 개발된 드론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시속 185km에 4.5km의 고도로 비행할 수 있는 훌륭한 정찰 드론입니다. 게다가 이 정도 스펙은 현재 TB2 바이락타르의 착전 성능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즉 미국의 드론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기까지 하자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했고 결론적으로 전장에서 드론 전술이 성공적으로 입증되자 이제 전 세계의 군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그리고 이를 부러워한 터키와 중국이 값싼 드론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드론 전술이 범용화되기 시작한 건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군사 강대국들도 드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선 주장처럼 드론이 모든 전쟁 무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드론은 정상적인 국방력을 갖춘 나라라면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
비오복합과 같은 자주 대공포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드론 잡는 레이저까지 개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하나와 함께 2021년부터 드론 격추용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드론은 그 구조상 원격 조종이 필수인데요. 하지만 드론의 GPS 장치나 자세 제어 장치를 교란해 추락을 유도하는 전파 교란기는 이미 소총 수준의 크기로 진화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소총에 부착할 수 있는 부착형으로까지 개량이 진행 중인데요. 즉 드론은 여타 다른 무기들처럼 적재적소에 활용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무기인 셈입니다. 실제로 드론의 정찰 편의성은 야전에서 아주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드론은 머리 위 수 킬로미터 고도에서 비행할 수 있어서 도저히 육안으로는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전기 모터를 사용해 소음도 상당히 적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드론에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드론 자체가 이미 전투기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스텔스 드론이 아니더라도 초소형 드론은 레이더로도 확인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미국의 블랙호넷은 크기가 10cm밖에 되지 않아 눈앞에 있어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 주제에 2km 고도까지 비행이 가능한 데다 운용하는 병사에게 실시간으로 정찰 정보를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자 반도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 최전선의 보병이 드론을 날려 적진을 정찰하는 것이 낯선 모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의 것을 잘 베끼기로 유명한 중국이 이 드론 시장에서 본격적인 시장 장악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 민간 드론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기업을 보유한 만큼 군사 드론 분야에서도 위협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개발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장에 싼값으로 드론을 제공하면서 막대한 실전 경험도 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지난해 주하이 에어쇼에서 3톤의 폭장량으로 최대 12,0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인 차이웅6를 공개해 미국을 바싹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단순히 거리로만 계산하면 차이웅-6는 중국 본토에서 미국 중심까지 날아가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엄청난 항속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여러모로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중국의 이런 독주를 막으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지난해 드론 제작의 가장 핵심 기술인 무인기 자율항법 기술을 자체 개발하며 드론 전력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육군과 대한항공은 차기 4단급 정찰 무인기인 KUSFT를 개발해 육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에서 이미 실전 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욱 대단한 점은 KUSFT의 국산화율이 무려 95%에 달한다는 점인데요. 즉 대한민국은 이미 드론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것은 물론 운용과 사후 관리까지 가능한 드론 선진국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이 아무리 드론으로 우리 동맹국을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이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남다르게 눈부신 성과를 보이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유무인 폭합 운용체계, 일명 멈티입니다. 현재 카이는 수리온 기동헬기와 LAH 소형 무장헬기에서 드론을 사출하고 이를 직접 조종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병사들의 생존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로 헬기에서 드론을 사출할 수 있다면 위험 지역에 헬기보다 드론을 먼저 보내 정찰을 진행하고 위급한 경우 드론으로 선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 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헬기의 생존율을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멈티 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KF-21과 스텔스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멈티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현재 이 기술은 세계에서 미국이 선도하고 있고 한국이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드론의 기술력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약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내 독자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이 차이를 메우고 있는데요. 그중 가오리 X로 명명된 스텔스 드론은 전장 10.4m, 전폭 14.8m의 무게만 해도 무려 10톤에 달하는 대형 드론인데요. 그러면서도 최대 속도 마하 1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KF-21의 작전 수행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F-21과 한국형 스텔스 드론 편대로 작전을 수행하면 그동안 KF-21의 단점으로 지적받던 탑재 무장량 부족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KF-21의 무장 탑재량은 7.7톤입니다. 그런데 한국형 스텔스 드론을 활용하면 최대 12톤가량으로 늘어납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드론의 무장량은 500에서 700kg으로 알려져 있으며 카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F-21이 최대 5대의 무장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KF-21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12톤 이상이 되는 셈인데요. 현재 이 정도의 멈티 기술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연구하고 있는 국가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진보된 최첨단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바로 그 미래 전쟁 체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드론 기술이
어디까지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흐릿하게만 보이는 이 사진은 사실 전 세계 어느 국가라도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는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 속 물체가 미군의 B-1B 전략 폭격기, 일명 랜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군은 괌 앤더슨 군용기지에 언제든 출격 가능한 상태로 4대의 B-1B 랜서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북한이 7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응으로 인해 앞으로는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더 직접적으로 대응하리라고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B-1B 랜서는 그 우아한 자태에 어울리지 않게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미국의 핵심 전력입니다. 게다가 미군의 전략 폭격기 중에서도 폭장량만큼은 가장 큰 수준이라 무려 60톤가량의 폭탄과 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량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 폭장량의 랜서 10대면 융단 폭격만으로 평양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B-1B 랜서는 이 정도 무장을 갖췄음에도 마하 1.25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속도로 비행하면 괌에서 대한민국까지 고작 2시간밖에 소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현재 북한의 전력으로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전략 폭격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미군은 B-1B 랜서를 괌 기지에 배치했을까요? 사실 미국은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두 종의 전략 폭격기를 더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군과 60년을 함께한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비록 최대 속도는 느리고 폭장량은 31톤에 불과하지만 미군의 현대전을 모두 경험한 백전노장인 만큼 신뢰성 면에서는 압도적인 기체입니다. 또한 이 기체의 가장 큰 장점은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첨단의 무기가 많은 미국에서도 할아버지가 조종한 기체를 그 손자가 대를 이어 조종하는 역대급 기록을 달성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공군 역사에 언제나 B-52가 함께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공군은 현대의 모든 기술을 갈아넣은 최강의 B-2 스피릿이 있습니다. B-2은 폭장량이 고작 18톤 정도밖에 되지 않고 최대 속도도 음속을 넘지 못합니다. 게다가 값은 터무니없이 비싸서 일대 제작에 드는 비용이 북한의 1년치 방위 예산보다 비쌀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B-2는 명실상부 현존 최강의 폭격기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스텔스 성능 때문입니다. B-2은 날개 면적만 약 480제곱미터일 정도로 거대한 전략 폭격기지만 레이더에서 보이는 크기는 기껏해야 유리구슬이 레이더에 잡히는 것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는 사실상 레이더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게다가 3.6km 정도의 고고도에서 폭격을 시작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과장을 조금 더하자면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당사자는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는 셈입니다. 이쯤이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어떤 기종의 전략 폭격기든 북한을 초토화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략 폭격기라는 그 사실입니다. 폭격기의 개념이 나누어진 것은 항공기술의 부족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군용기 한 대가 전투와 폭격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공중대 공중 싸움은 전투기만 할 수 있었고 공중대 지상의 싸움은 공격기나 폭격기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함께 항공과학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돼서는 공대공, 공대지 모두 가능한 전투폭격기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전투폭격기가 F-15E 스트라이크 이글입니다. 약 10톤에 달하는 폭장량으로 마하 2.5의 속도로 5,6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괴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개량한 전폭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주력 전폭기 F-15K입니다. F-15E는 걸프전부터 예멘 내전까지 미 공군의 주력 전폭기로 훌륭한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라크전에서는 격추는 고사하고 단 한 대도 피격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전폭기는 고작해야 러시아의 수호이 34 풀백뿐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폭장량 8톤에 최대 속도 마하 1.8로 F-15E에는 한참 모자란 수준입니다. 게다가 수호이 34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도 많이 격추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가 수호이 34의 잔해로 기념품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조롱할 정도입니다. 반면 여전히 오직 폭격만을 위한 군용기도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전략 폭격기입니다. 전략 폭격기의 조건은 우선 대륙을 넘나들 수 있을 정도로 긴 항속 거리입니다. 그리고 공중 전투 기술을 포기한 대신 어마어마한 폭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전략 폭격기로 핵을 투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굳이 전략 폭격기로 핵을 투하하려는 걸까요?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전략 폭격기는 해당 지역의 적을 완벽하게 섬멸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핵미사일의 탄두 중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기껏해야 수톤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신형 핵탄도미사일인 러시아의 블라바 SLBM이 무게 수백 킬로그램, 탄두 위력 수백 노트 수준의 탄두 열발을 쓸 수 있을 정도인데요.
반면 전략 폭격기는 앞서 말한 압도적인 무장량으로 수십 톤에 달하는 수십 발의 핵폭탄이나 핵순항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차 범위 또한 훨씬 정밀한데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오차 범위는 100m 내외지만 전략 폭격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의 오차 범위는 불과 30m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사일, 잠수함과 함께 전략 폭격기를 일컬어 세대 핵전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략 폭격기는 그 존재만으로도 실존하는 위협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핵 억지력을 제공한다면 전략 폭격기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핵 억지력입니다. 눈앞에 핵폭탄을 실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도 도발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우둔함일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이 주최한 쿼드 회의에 불만을 품은 중국과 러시아가 H-6K 전략 폭격기 2대와 투폴레프 9MC 전략 폭격기 2대를 이용해 동해 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자행한 것도 이런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요. 이 무력 시위에는 두 국가의 전략 폭격기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공격기가 편대 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사실 폭격기는 그 막강한 위력 때문에 지상에서는 대공 미사일, 공중에서는 공격기의 집중 견제를 당하는 군용기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처럼 폭격기 한 대와 수많은 호위기가 편대를 구성해 비행했습니다. 그것은 적의 공격에 폭격기를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즉 러시아와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폭격기와 마찬가지로 스텔스 기능이 전무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현대 미군은 폭격기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스텔스 성능으로 적군의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질 때 미군의 폭격기는 이미 폭격을 끝마치고 회항할 정도로 두 진영의 기술력 차이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강력함이란 적에게 대항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이 보이지 않는 전략 폭격기를 막아낼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서방세계와 대적하기 위한 발판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비약이 아닙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도 과거 소련 소속이었던 발트 3국에 대해 노골적인 침략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를 점령하게 된다면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흑해로 통하는 우크라이나 항구를 틀어막고 있는 것도 서유럽까지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크림반도처럼 오데사까지 소나기에 넣는다면 흑해와 이어진 지중해를 통해 서유럽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항로는 군사적 이유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도 그럴 게 흑해를 제외하면 러시아 영해는 답도 없는 수준입니다. 태평양 방면은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미국과 맞붙어 있어 북극해로는 도저히 태평양으로 진술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흑해 바다는 거친 데다 극지방이라 툭하면 유빙이 내려와 배를 띄우기도 어렵습니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흑해의 안정적인 항구를 노리는 것은 어찌 보면 국가의 사활을 건 밥줄 찾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해 안정적인 해양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국가와 국가 그리고 경제와 경제를 잇는 고속도로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안정적인 해양 운송로를 개척하기 위해 전쟁까지 불사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다를 지킬 수 있는 해군 전력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군사 강국들은 국가 권력 중 해군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게 될 수 있던 결정적 한 방은 파나마 운하의 개통이었습니다. 북태평양과 북대서양 둘로 나뉘어 있던 미국의 영해는 중앙아메리카를 관통하는 파나마 운하를 통해 하나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미국은 전 세계 절반의 바다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처럼 세계 패권을 쥐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언급한 강력한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군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구성된 체계화된 항모전단의 위력이 막강합니다. 지금이야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세계 최강의 전력으로 꼽지만 항공모함이 처음 활약한 2차 세계대전에서는 그리 큰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덩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항모는 거함과 포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초대형 전함들이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또한 항모를 지원해줄 항모전단도 그리 체계적이지도 못했습니다. 웬만한 약소국의 해군 총력과 맞짱까지 뜰 수 있다는 항공모함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항모전단을 운영하지 못하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즉 아무리 강력한 전함도 모든 전장에 만능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공모함 한 척을 지휘함인 기함으로 삼아 새 4대의 이지스함, 잠수함, 지원함 등으로 전단을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지스함은 항모 전단의 핵심으로 신의 방패라는 별명처럼 방공 능력과 탐지 능력에 특화된 전함입니다. 동시에 200개 이상의 목표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24개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보다 얼마나 이기적으로 싸울 수 있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현대 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성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지스함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전투력인데요. 이런 항모 전력만 보더라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이기적인 국가입니다. 11대의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질적으로나 수적으로 독보적인 항모 전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최근 중국이 한 척의 항공모함을 추가 진수하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항공모함 보유국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이 보유한 11척의 항모에 비하면 보잘것없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해군력 강화에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 해군을 늘리자 일본 역시 질 수 없다는 듯이 해군력을 강화 중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 해양 안보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런 세계적인 해군 전력 강화에 발맞추기 위해 한국형 항모 건조 등 최신의 함을 건조하고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 대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국 대비 전력이 좀 밀리는 것이지 우리 해군의 능력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지난 림팩 훈련에서 우리 해군이 원정강습 단장을 맡았던 것만 봐도 우리 해군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3개의 함대와 1개의 잠수함 사령부 그리고 여러 전단을 운용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 서해 어느 쪽으로도 대응할 수 있고 태평양 등 먼 바다로도 직접 진출이 가능한 제주 해군기지에는 우리 해군 최강의 전력인 제7기동전단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에는 우리 해군이 보유한 3대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율곡이함, 서해류성룡함을 중심으로 한 9척의 구축함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국산 전투함들은 한국산 기술로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고 또 한국산 공격무기들로 무장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군사강국들도 자국산 기술로 공격무기와 통합운영체계를 이룩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해군 능력은 세계 최정상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